여기 하늘, 구름, 그리고 바람, 지상의 모든 것이 신앙이요 축복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런 깊이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만년설을 머리에 인 히말라야에서부터 아시아 최대의 열대 우림까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순수 자연이 무생명들의 낙원이자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배낭여행자들이 그렇듯 저에게도 네팔은 오랫동안 꿈꿔온 꿈의 여행지입니다. 오, 뜨거. 오늘은 히말라야의 깊은 산중, 벼랑 끝에 매달린 삶이 숙명인 빠랑개를 만납니다. 엄청나다. 사람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대자연의 힘을 만날 수 있는 곳. 여기는 히말라야의 축복, 네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자리한 고산 국가입니다. 네팔에서의 첫 여정은 네팔 최대의 도시이자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작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 네팔은 절반 이상을 히말라야가 차지하는 고원의 나라입니다. 그중 수도 카트만두는 히말라야를 동경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줄을 잇는 곳. 저 역시 카트만두를 찾은 건 오로지 히말라야 때문입니다. 그 설레는 첫 만남을 위해 저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타려고 하는 이 에베레스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항공편은 일반인들은 그 트레킹을 해도 보기 힘든, 뭐 전문가들도 사실은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초우유 이런 고산들을 다 높은 산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항공편이라고 합니다. 평소 등산에 취미가 없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그 정상에 서보길 꿈꿔봤을 거대한 산맥. 하늘에서 바라보는 히말라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항에서 이륙한 지 5분 남짓. 오, 야, 저기 산 보인다 벌써. 설산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자 비행기 안이 순식간에 들썩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뾰족한 산이 초호바 바말이라는 산인데요. 해발 5,970m입니다. 아직 에베레스트까지는 한참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설산이 한 5,900m대고 앞으로 한 8,800m대까지 계속 갈 예정이에요. 야, 그냥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8,000m급 봉우리만 무려 14개. 그중 9개 봉우리가 바로 네팔에 속해 있습니다. 1시간가량 설산 위를 누비며 히말라야의 감동을 맛보게 될 이번 여행. 그렇게 히말라야 상공을 비행한 지 20여 분. 명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조종실. 지난 1980년, 미국 원정대가 첫 등정에 성공했다는 가우리 상카루부터 멜룽체까지 히말라야의 연봉이 바로 코앞에서 펼쳐집니다. 혹시나 해서 조종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예. 다행히 여행자에게도 관람이 허락된답니다. 아, 예. Where is the Everest? Right there. 아. One on the left side, like pyramid. 아, 오케이. That's Everest, and the one on the right is the Lhotse. 해발 고도 7,8000m급의 두 봉우리 사이에 뾰족이 고개를 내민 설산 에베레스트. 저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 앞에 뾰족한 에베레스트 8,848m짜리가 보이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와. 이렇게 또 코핏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니까
정면으로 에베레스트도 볼 수 있고 누체도 볼 수 있고 야 다른 곳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거를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야 장관이에요 장관 아주 먼 옛날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솟아올랐다는 거대한 산맥 히말라야는 전 세계 탐험가들에겐 모험의 대상이지만 이 땅의 주인, 네팔 사람들에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시작된 이번 네팔 여행은 멀리 네팔 서부의 산악도시 바구룽을 지나 다시 차를 타고 8시간 히말라야 산중에서 석청을 따는 빠랑개들의 마을로 이어집니다. 길은 시작부터 울퉁불퉁. 험난한 산길의 연속입니다. 와, 이게 계곡을 그냥 건너는구나. 뭐 다리도 없고 이거. 와. 히말라야 상공에선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예측 불허의 상황들. 오. 아무래도 이번 여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야, 이게 홍수로 아마 길이 끊긴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렇게 길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반복하기를 수차례. 지루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히말라야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 카트만두에서 바구룽까지 8시간, 그리고 바구룽에서 석청마을이 있는 그 번답카니까지 또 8시간을 이렇게 달려야 한다는데요. 와, 가는 길은 험하지만 그래도 이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 장관이에요. 계단식 논이 저 협곡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는데 벼와 밀 그리고 감자나 옥수수로 산모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깊은 산골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산자락을 따라 한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밭. 그리고 돌투성이의 땅 한 뼘, 흙 한 줌도 소중히 여기는 순박한 사람들. 그들은 처음 보는 여행객에게도 친절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저는 이 산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신기하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지금 바구룽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그곳으로 가려면 이 출렁다리를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235.5m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다들 그냥 스스럼 없이 건너 다니시는데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누구 하나 발만 굴러도 크게 요동칠 것 같은 출렁다리. 절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바구룽의 두 마을을 잇기 위해 네팔 정부에서 몇 년 전 설치한 것이라는데요. 재밌는 건 주민들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출렁다리를 매일 이용해야 하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리가 생긴 덕분에 저야말로 깊고 험한 계곡을 따라 빙 둘러가지 않고 곧장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에 내심 안도하며 걷던 그때입니다. 아래 계곡에서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뭐 목욕도 하고 어머니들은 또 빨래도 하시고 그러네요. 야 정말 까마득한 높이인데 이게.
다리가 생기기 전 수없이 오르내렸을 깊은 골짜기.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별안간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야, 아찔하다. 두 시간 가까이 걸어 내려간 다리 밑. 청년들이 아직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인사를 건네자 청년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나마스테. 춥지 않아요? Isn't it cold? Cold? Why, Bunny? I'm some Kelly on the Roman Ocha. There is our sign on. Okay. 야, 히말라야 빙하수에서 저도 수영을 한번. 아, 오케이. 먼 길을 달려오면서 쌓인 여독도 풀어낼 겸 계곡 안으로 뛰어들긴 했는데 이거 춥지 않다는 청년의 말을 덥석 믿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와, 춥다. 야, 춥다. 와. 하지만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후회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저 출렁다리가 아까 제가 지나온 곳인데 그 밑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히말라야 피마 녹은 물에서. 야, 정말 예상치 못한.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야, 무심코 지나쳤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히말라야. 그 깊은 산골에서의 망중한. 그 바람에 일정엔 조금 차질이 생겼지만 뭐 어떻습니까? 늦으면 늦는 대로 서두를 필요 없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고된 산행과 함께 히말라야에서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깊은 골짜기를 따라 이어지는 길.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바퀴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해발 약 2,500m에 자리한 반답가니까지 5시간이 넘는 강행군을 계속하던 그때입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자락에 안긴 석청마을 반답가니가 보입니다. 요 반답가니요? 반답가니? 아, 나마스테. 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네팔식 환영 인사. 현지 가이드를 통해 방문 소식을 미리 알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거한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다들 나와 계세요. 네. 저는 여장을 풀자마자 서둘러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찬찬히 마을을 둘러보던 중 가장 먼저 만난 건 땅이 꺼져라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 뭔가 재미난 놀이거리가 있나 봅니다. 야, 이게 뭐야? 마부, 이게 뭐야? 왜 날아, 민재불? 날아. 형 한번 해봐도 돼? 사람보다 운사하래. 형 한번 해봐도 돼? 가자. 왕년에 뛰어놀던 솜씨를 발휘해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야, 잘 안 된다. 형은 잘 안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냥 정신없게 하는, 재밌게 해주는 놀이기구는 한국이나 뭐 네팔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아, 많이 갖고 놀았는데 참 어렸을 때. 굴렁쇠를 실컷 가지고 놀던 꼬마 녀석. 이번 목표물은 아기 염소인가 봅니다. 딱 저만한 염소 머리통에 대고 박치기를 하는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습니다. 머리 싸움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책맞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뭐 로봇 이런 걸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물하고 친구가 되고 또 굴렁쇠 가지고 놀고 참 자연 그대로 사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참 좋다. 개구쟁이 녀석들과 헤어져 마을을 돌아보던 그때 마을에서 처음으로 남자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 그래도 왜 마을에 아이와 여자들뿐인가 궁금했는데 모두 석청을 따러 히말라야 산벼랑에 가 계신답니다. 마침 새참을 챙겨 산으로 간다는 아저씨를 따라 저도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야, 지금 굽이굽이 그냥 산 한 너댓 개를 벌써 지났는데 와, 정말 몸은 힘들어도 눈으로 눈에 보이는 이 풍광은 정말 와, 장관입니다, 장관. 저야 좀 도와드리려고 구경하려고 가는 길인데 근데 아저씨는 너무 잘 가세요, 지금. 좀 쉬었다 가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그만 속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서 출발한 지 벌써 한 시간이 넘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 희미하게 이어지던 길마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도통 분간하기 힘든 그때였습니다. 마을이 보이거든요. 저 멀리 집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산이 너무 깊어가지고 야, 이건 뭐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아저씨들도 길을 잃고 막 헤매고 계시는데 야, 이건 뭐 수십, 수백 번 산을 오르내리셨다는 우짜르 씨에게도 히말라야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우짜르 씨가 어딘가로 신호를 보냅니다. 왜, 오메! 마침 작업 현장으로 향하던 다른 일행이 소리를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작업 현장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반을 헤맨 끝에 지금 길을 다시 찾았어요. 아, 그리고 마침내 한창 작업 중인 빠랑개들을 만났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히말라야의 석청을 따는 빠랑개. 사람들은 이들을 허니헌터 혹은 꿀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이들에게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건지 작업 현장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해발 고도 3, 4,000m를 넘나드는 절벽 바위 틈. 어마어마한 크기의 네팔 히말라야 석청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세계 꿀벌 가운데 가장 크고 사납다는 히말라야의 토종벌. 아피스 라보리오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토종벌 특유의 성질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빠랑개들은 준비 과정에 더 공을 들입니다. 요 머리카니 빠랑만니 요 까레라 빠랑만 나오니까 우리네 새끼줄 꼬는 모습과 무척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찔한 절벽에서 쓰는 작업도구치곤 조금 부실한 건 아닐까요?
त्यति त होला कि अब अब बल्दिगे अब दिदीबाले लगाएको काम अब गरिरहनु पर्यो दिदीबाले दिदीबाले गरिरहेको काम हामीले गरिरहेको छ खुलै भएन यार 히말라야의 깊은 산 중에서 대를 거듭하며 내려온 파랑개들만의 오래된 전통. 하지만 얼마 전부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 줄 사다리를 만드실 때 플라스틱 끈도 사용을 하신답니다. 하지만은 이 줄의 큰 그 새끼 줄의 세 가닥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대나무로 만든 새끼 줄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 끈은 행여 늘어날 수도 있고 큰 무게가 눌려질 경우에 또는 그 불을 이용해야 되는데 불을 이용하다가 또 이렇게 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 가닥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금도 이 대나무를 이용하신다고 하네요. 이들에게 있어 대나무 사다리가 갖는 중요성은 또 있습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빠랑개의 빠랑도 바로 이 사다리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저도 좀 거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아우,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뻑뻑하네. 얼핏 보기엔 쉬워 보였지만 요령이 없는 걸까요? 결국 핀잔을 듣고 맙니다. 야자이 리로 온서 아버지 라 본라이서교 아버지 얘들아 빠랑다 치료 받는 보러서 해나 어 뛰어 와라서 모자 해 받는 보러서 치료 그라 해나 아이고 어 팀장이 성민이 팀장 팀장 죄송합니다 우리 손 돌려서 봐라 아이고 팀장 아이고 예예 이제 성민아 네네 나 뭐야 이스 거지나 뭐 받질라 야 이거 방해만 되네 아니 이스 마자이 이스 그라 받는 보러서 예예 알겠습니다 아니라 이스 그라 숙련된 이의 솜씨는 역시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다른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생을 엄청 하신 손이네 이게. 예. 손가락 마디마디에 난 상처와 손바닥 전체에 가득 박힌 굳은 살. 억센 대나무 줄기를 수천 수만 번 꼬아온 노동의 흔적이 마치 훈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물을 축였어도 이 대나무가 상당히 억세가지고 손이 뭐 잠깐이긴 했지만 상당히 아팠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손이 평한 손이 없으세요. 아무도.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먼저 배부터 든든히 채우기로 했습니다. 밥과 반찬은 모두 네팔의 전통 음식. 네팔에 와서 맛보는 첫 현지 음식입니다. 미토 좋아. 미토 좋아. 미토 좋아. 미토 좋아. 미토 좋아. 좋니 하네요. 저 좀 더 주세요. 네. 넣었습니다. 단내봐. 네. 골산이 하네요. 골산이. 골산이. 어. 네. 단내봐. 야.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반찬 인심이 무척 후한데요. 다행히 제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카레 향도 살짝 나면서 매콤하네요. 야, 이게 꿀맛 같습니다. 꿀맛 정말. 식사를 끝낸 빠랑개의 우두머리 마하드 루거르티 씨가 뭔가 중요한 의식을 진행 중인데요. 석청을 따기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종의 산신제입니다. 요 번에 벌써 해 하면 너지게 여러 산 여러 발산 해나 데비 번에 산 데비라 산 부자 거는 벌써 해나 요 에리아만 산 부자 거래를 맡아 하면서 제시 시간 보다 해리분이 해나 앞으로 제 시간 보다 해리 우리가 저라야를 맡아 하면 시간 보는 저런 차이는 산신제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절벽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일원이 모개라고 불리는 생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연기를 피운 지 10분 남짓. 매캐한 연기에 벌떼가 순식간에 절벽 밖으로 달아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벌을 쫓아냈다 싶으면 빠랑개들은 재빨리 사다리를 내려 위치를 잡습니다. 작업 속도가 늦어지면 달아났던 벌들과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तल भाग पुग्थ्यो के ल त्यो मौरी बराबर भयो क्या ठ्याक्कै एउटा तलवालाई पुग्ने माथिकोलाई पुग्छ लब होइन तलवालाई पुग्ने के 다행히 실수 없이 사다리를 고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빠랑개가 등장할 차례인데요. 빠랑개라고 해서 아무나 채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빠랑개만이 네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석청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을 맡은 마하드 루거르티 씨 집안 역시 3대째 빠랑개로 살아왔습니다. 수백 미터나 되는 절벽 아래로 꿀을 따러 내려가는 길. 평생 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작업이지만 마드 루거르티 씨는 석청 앞에 설 때면 지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히말라야의 꿀 사냥은 벌에 쏘여 눈을 잃기도 하고 추락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차로 피운 연기에도 달아나지 않은 벌들이 아직도 수백 마리에 달합니다. 다시 연기를 피워 사나운 벌들을 쫓아보지만 이미 적응이 된 건지 벌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벌집이 있는 곳이 수직 절벽인데다가 벌들이 아직 떠나질 않아가지고 벌집 뭐 하나 채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계속 소리는 들려오는데 아직 뭐 벌집 자체는 지금 올라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야 쉽지 않네요. 커팅 시작인데요. 아버 카드에서 썼대요. 아버 아니요. 대머리 아버 대야 머리 쟁 아버 쟁 대야 카드니 그룹 봐서 머리를 안 했네요. 반나 카드니 어디 아버 마디 거 뛰어 대야 아버. 했어. 제도도 잘 알죠. 일단 벌집을 자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운반이 용이하도록 벌집에 쐐기를 꽂아 단단히 고정시킨 뒤 운반용 줄에 연결해 주는 건데요. 사실 땅에서라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줄사다리 하나에 매달린 채 이어가야 하는 절벽 작업은 한마디로 수많은 위험에 맞서야 하는 위태로움의 연속입니다. 작업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드디어 큼지막한 석청 하나가 잘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운반 도중 그만 석청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바구니가 동원됐습니다. 운반조에 합류한 저도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잠시 후. 크기가 엄청나네요. 양봉 그 벌집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크기나 지금 두께나. 야 이게 뭐 엄청나다 엄청나. 오래 기다린 만큼 보람도 큰 더없이 기쁜 순간입니다. 야, 엄청나다. 야, 엄청나다. 엄청나. 흔하디흔한 양봉 꿀과 달리 아무 때나 원하는 양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욱 귀하고 값진 꿀 석청. 저는 이제 만일 누군가 이 귀한 꿀을 먹고 있다면 히말라야의 아찔한 절벽 위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사나운 벌들과 사투를 벌이는 네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석청 채취를 끝내고 모두가 철수한 그 시간. 젊은 빠랑개들이 남아 계곡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카메라를 향해 내보인 건
손바닥보다 큰 개구리입니다. 이스마 쟁이 소라 번쩍 라이 아니야? 이스코 바트 쟁이 번쩍 쟁이 번쩍 아니야? 예. 이스마 쟁이 굿 번쩍, 이스 리기 마티 쟁이 모 번쩍. 아니 이 쟁이 가야 번이 그럼 나 소리를 소식 번쩍 아니. 히말라야 석청을 처음 맛보는 영광스러운 순간. 예. 야 달다. 생각보다 달고 향도 강했습니다. 야. 하는 뭐냐? 달아요. 밑에서 가나 보다 멀리 혼자. 밑도 좋아. 밑도 잘이냐? 이번엔 아내 애벌레가 든 벌집을 그대로 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마하드 루거르티 씨. 벌써부터 어떤 맛일지 무척 기대됩니다. 그때 계곡에 남아 개구리를 잡던 빠랑개들이 도착했습니다. 꿀 사냥 신고식 한번 호되게 치렀네요. 버리 그죠. 그 시각 부엌에선 마하드 루거르티 씨가 아내와 함께 좀 전에 짠 애벌레 벌집집으로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생김새는 흡사 달걀을 물에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모양만 봐서는 도저히 맛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모습은 또 영락없는 계란찜. 여기에 고추와 생강 등 갖은 양념을 더한 후 한 번 더 끓이면 히말라야 산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보양식이 된다는데요. 석청벌의 애벌레로 만든 이 음식은 먹을 것이 부족한 산골 마을에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주요 공급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미리 좋아. 야, 미터 좋아. 아, 럭시니 합니다, 럭시. 네, 미터 좋아. 우리 그 계란찜 있잖아요. 그런 계란찜의 어떤 그 고소함이 있고 또 이제 만드실 때 그 말린 고추하고 생강도 넣으셨는데 그래서 매콤함도 있고 그 흡사 뭐랄까 계란찜에다가 좀 고추를 해서 매콤하게 만든 그런 음식 같아요. 야 미토죠. 나 아들 나 뭐 가려 가요 나 이마 빠바니 몇 개를 넣을 수 있어. 모나 아이 보니 얼리 짱이 가요 리요 보는 뭐 있나 앞 아이노 바람아 페리 어르르벨아 마 짱이 보이스 마니 감라 람라 보섬라 시 라멜로 그럼 라이 나라 아부 계속 되니 아부 거의 좋 보다 거나 우리 케이빈 보이 나 이나 테이블이 아부 아람에서 놓고 손도 건너 보러 나와 이나 올해 첫 수확을 기념하는 자리에 춤과 노래가 빠지면 안 되겠죠. 마하드 루거르티 씨의 선창으로 시작된 한바탕 자축의 자리.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꼭 물질적 풍요만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네팔의 하늘을 이고 우뚝 선 거대한 봉우리와 만년설. 히말라야의 높다란 벼랑 끝이 곧 수백 년 삶의 터전인 사람들. 히말라야의 석청 사냥꾼 빠랑개를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네팔인의 삶과 신앙, 그리고 역사를 품고 흐르는 강 바그마티를 따라 긴 겨울 끝, 네팔고원의 성큼 찾아온 봄을 만나러 갑니다. 화려한 색채와 함께 시작되는 네팔의 봄. 여기는 봄을 맞이하는 화려한 색들의 향연, 홀리 축제의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히말라야 장벽 아래 독특한 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일구어내는 나라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네팔에서의 여행 사흘째. 카트만두의 시내 중심을 흐르는 강 바그마티 강변의 아침은 먼저 낯선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 둘 강둑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들은 마치 당연한 일상처럼 하루를 강에서 시작합니다. 바그마티, 카트만두 계곡에서 발원해 인도 북부를 흘러 갠지스, 즉 강가강으로 합류하는 물줄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카트만두 도심을 가로지르며 네팔 사람들, 그 삶과 역사를 품고 흐르는 동시에 전 세계 힌두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강 주변엔 힌두교들을 위한 사원과 상징물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파슈파티나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원이자 네팔 최대의 힌두교 사원. 네팔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힌두교의 3대 신 가운데 하나인 시바 신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바 신전 내부. 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참배를 드리려는 신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의 손에 큼직한 접시가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접시 안에 든 물건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평소엔 볼 수 없는 특별한 의식이라기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What is this? 락보티 먼저. 락보티. 이스마니 1,000,000 번나 버리 100,000 버티 차요 바이레도. 태우는 데 걸리는 시간만 3시간 이상. 신자들은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려왔답니다. 이걸 다 태우는 데만 해도 한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시네요. 이 뜨거움을 참으면서 계속 잘 타게 이렇게 젓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그 소망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 중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러세요. 오늘은 힌두교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상서로운 날. 신자들은 집에서 직접 꼬아 만든 1만 가닥의 실을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과오를 속죄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비록 힌두교 신자는 아니지만 저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Can I join you? 멀리 떨어져 있는 저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고 있을 가족과 사랑하는 이. 그들을 위해 저도 이국의 신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려봅니다. 시바 신전을 떠나 다시 찾은 바그마티 강변. 그곳에서 또 다른 불의 의식을 만났습니다. 바그마티 강줄기를 따라 퍼지는 자욱한 연기와 코끝을 자극하는 오묘하면서도 생경한 냄새.
힌두교 특유의 노천 화장 의식인 나하 서스칼입니다. 망자에 남겨진 가족들이 장례를 이어갑니다. 시신은 힌두교의 예법에 따라 죽은 지 24시간 안에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주검에 불이 붙자 비로소 망자와의 작별을 실감한 유가족이 오열을 쏟아냅니다. 현생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망자의 육신. 제 마음에도 뜻 모를 슬픔과 먹먹함이 찾아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꼭 슬픔만이 깃든 자리는 아닙니다. 네팔 사람들은 제가드의 바그마티 강에 뿌려지면 고통스러운 윤회의 고리를 벗고 해탈의 길에 이른다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장작은 다 타지 않았는데 시신이 다 타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이 바그마티 강에 던져버립니다. 이 네팔 분들 특히나 이 카트만두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바그마티 강을 상당히 신성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죽어서도 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그 죽음의 공간과 삶의 공간이 한 곳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네 실정과 많이 다르기도 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떤 믿음이 있기에 그런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죽음이란 영혼이 잠시 육체를 떠나는 것일 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커다란 윤회의 바퀴에서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바그마티 강 위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다음 생으로 향하는 망자가 꼭 산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이승과의 작별이 이루어지는 죽음의 공간. 이 기묘한 풍경을 더욱 기이하게 하는 낯선 풍경이 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화장터 바로 옆. 시신에 재가 뿌려진 강에 뛰어들어 무언가를 찾는 아이들. 열심히 강바닥을 뒤지던 한 아이가 마침내 무언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뭐 줍고 있어? 어디 어디 빌래? 뭐 줍고 있어? 보이사루 석보이 길 다리거든 다리거든 티 티비니 깜락이 치자루 티비니. 여기 이렇게 뭐 화장터인데 무섭거나 그렇진 않아? No. 여기 끝에 뭐 붙은 거야? What is this? 툰목. 툰목? 툰목. 네. 한번 봐도 될까, 형이? 야. 아, 여기 자석이구나. 아, 자석에. 아, 네팔은 이 동전에 철이, 철 성분이 많은가 보네요, 그냥. 어, 자석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동전을 줍는구나. 하루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벌어? 얼마나 좋을 수 있어, 하루에 이렇게 던지면? 어. 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한 주신 거야 이거를? 강바닥에 가라앉은 노잣돈을 줍기 위해 아이들은 전용 낚싯대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하루에 줍는 양은 우리 돈으로 많아야 천 원. 하지만 고인의 노잣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화장터의 가난한 아이들은 재가 뿌려지면 주저하지 않고 또 강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 찾는 곳은 또 있습니다. 시바 신전에서 지붕 아래로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
동전을 탑 위로 던져 올리면 행운이 온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그 아래에서 기다리다 이렇게 빗나가 떨어지는 동전들을 줍습니다. 이곳에서 동전을 주운 지 3년이나 됐다는 소년. 소년은 동전을 주어 모두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된다. 응? 된다. 내리자면 된다. 아니. 죽은 자를 보내는 이들의 행렬. 또 바로 그 옆을 배회하며 생을 이어가는 아이들. 생과 사가 기묘하게 얽히는 이 역설적인 풍경 앞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산자에게 남기는 교훈은 살아내라는 것. 바로 삶을 향한 열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투만두에서의 짧았지만 긴 여운을 뒤로하고 이제 제가 향할 곳은 카투만두에서 차로 7시간, 인도와 국경을 접하는 도시 비르건즈입니다. 카투만두에서 네팔 남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위. 그런데 도로 한복판이 웬일인지 시끌벅적합니다. 어? 저기 뭐 파네? 뭐지? 도로 정체가 심한 설이나 추석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풍경. 고속도로 위에 상인들입니다. 아, 뭐 파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네 고속도로 풍경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제조해서 주시는구나. 주문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음식 하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밥풀 뻥튀기에다가 그 고춧가루도 넣고 또 옥수수, 뭐 콩 말린 거, 그리고 감자, 거기다 향채까지 넣어서 매콤하면서도 그 향채 특유의 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잠은 확실히 깨는 것 같아요. 야, 잤나봐. 튀긴 쌀과 콩 등의 곡식에 채소를 섞은 뒤 각종 향신료를 뿌려 먹는 쩝버뜨는 네팔 사람들이 평소 즐겨 먹는 간식인데요. 매콤한 맛 때문에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잠시 후 대형 버스가 도착하자 싱싱한 생오이와 네팔 과자인 파퍼드 등 각자 특화한 물건을 들고서 버스 창문에 매달리는 상인들. 손님은 원하는 음식을 그저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손님 위주인 길거리 휴게소. 왜 이런 장사법이 시작된 걸까요? 여기 보니까 한 네 군데로 이제 갈라지는 분기점이래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제 가다가 졸리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할 분들이 서서 이렇게 뭐 먹거리도 좀 사서 먹고 또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식으로 치면은 휴게소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따로 뭐 휴게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서 이렇게 뭐 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러네요. 노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휴게소를 출발한 지 3시간. 인도 북부에 접해 있는 네팔 남부의 국경 도시 비르건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인도의 럭설과 네팔의 빌건즈를 잇는 국경 관문인데요. 인도와 네팔 사이에 물동량이 가장 많은 그런 국경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것은 네팔이나 인도 사람들은 뭐 아무런 그 검문 검색이나 아니면 여권 확인 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참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인도와 네팔. 국적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색적인 풍경. 특히 오늘 이 두 도시는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함께 들썩이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을 앞둔 것인지 궁금해 비르건즈 시장으로 가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빼곡했을 거리의 상점마다 장난감 물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멀리요? 아무도? 멀리다 멀리하니? 아니나 아자 네팔고 맨 멀리하니? 네팔이 왜 빨리 멀리만 하는 거라더냐? 매년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과 스리랑카 등 아시아 전역의 힌두교권 지역에서 열리는 성대한 새해맞이 축제인 홀리. 홀리 축제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무흐마라오니. 무흐마에서 돌리. 불라로 불라로비.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감. 지난 여행에서 네팔 주민들이 제 이마에 찍어준 띠까와 닮았습니다. 아니 여리여 누리 여리여. 샘. 대 아비르고 띠까빌 나와요. 대 아비르고 무흐마 돌라니 와요. 축제 당일 색색의 물감을 뿌리며 놀기 때문에 홀리는 세계 축제로도 불리는데요. 다가올 축제 준비로 모두가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거 빠니 우라우나라이 랑우라우나라이 아무로 파르보요. 홀리 반네고 파르보. 대세 간래 우라우네요. 바르사바리 마 एक दिन आउछ. 그런데 구입한 물감을 벌써부터 바른 성격 급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뜨입니다. 얼굴도 지금 발랐고 머리도 발랐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바르는 거예요? 자, 지금 홀리 자체는 내일부터 시작이라는데 벌써 하루 전부터 저렇게 뭐 얼굴에, 머리에, 온몸에 이 색소를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여기 축제를 맞아 분주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시장 한쪽에 나무더미를 잔뜩 쌓아놓고 그 주위를 에워싼 채 재를 올리는 사람들. 표정에서 사뭇 경건함마저 읽힙니다. 힌두교에서 홀리는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과 함께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해의 풍적을 기원하고 다 함께 신의 축복을 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물은 그 해에 가장 먼저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것들을 올립니다. 이거 할디, 할디가 갖고 오요? 이거 빨리 고운거? 나야 살고? 아, 이거 가짜 숯 빨리 이거 불러가오니 수확, 수확래 빨리? 수확? 이거 뒤뒤가오니 빨리? 이거 빨리? 제사가 끝나면 또 다른 의식이 이어집니다. 재미난 건 높게 쌓아 올린 장작더미 위에 말린 소똥을 올린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소를 신성시하는 줄은 알았지만 배설물까지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소똥을 올린 장작더미 주위를 빙 돌아가며 실을 감는 사람들. 이것으로 의식은 모두 끝이 나는데요. 어딘가 낯익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을 감으면서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네 그 달집 태우기 혹은 돌잡이 할 때 실을 이렇게 집잖아요. 그때 이 장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뭐 네팔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낮에 본 것보다 더 많은 인파로 시장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소똥을 쌓아 올린 장작더미도 더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건 사람들이 아직 콩알이 달려있는 콩대를 저마다 하나씩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전부 남자뿐인 것도 달라진 점. 신을 향한 외침이 시작되자 제사장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횃불처럼 변한 장작더미에 일제히 달려들어 들고 있던 콩대를 굽습니다. 치솟는 불길에 밀려드는 인파까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 인파를 뚫고 나온 사람들의 손엔 콩대 외에 또 다른 것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불길의 수치로 변한 소똥입니다. 또 이 두마 가르마 가요 빠치 자 누가 들리들 박차 아니 라치미가 마선자 테스트 아무로 이어져 프렘프라. 복을 가져온다는 재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불길로 뛰어드는 사람들. 종교가 생활이자 곧 삶인 네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심의 일면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프라보트 꾸마르시 가족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 그 불탄 소똥이 마치 그 수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철 그릇에 좀 받아서 댁으로 가시는데 지금 일단 이걸 왜 갖고 가시나 궁금해가지고 일단 한번 따라가 보는 중입니다. 갑작스런 방문에도 흔쾌히 반겨주시는 그의 아내 베이전티 데비 씨. 숯불이 꺼지기 전에 먼저 기도를 올린 후 그 위에 미리 반죽해 놓은 밀가루를 얹어 네팔식 과자인 파퍼드를 굽습니다. 이건 광장의 대형 횃불에서 구워온 콩인데요. 고맙게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콩을 저에게 먼저 권하십니다. 안내 봐. 가니. 아. 이 작은 콩 같은 건데요. 그 아까 이제 그 큰 불에 구워온 걸 또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주시네요. 안내 봐. 그 사이 불이 잦아든 소똥 수채 나무 조각을 뿌려 다시 화력을 잡는 베이전티 데비 씨. 그리고 집안 전체를 빠짐없이 한 바퀴 돕니다. 연기가 집안 곳곳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의식은 현재 베이전티 데비 씨 집뿐만 아니라 네팔의 힌두교인 가정에서 모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일 겁니다. 홀리 전야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수채 구워낸 파퍼들을 나눠 먹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자리. 가족들이 절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안내반. 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Happy Holi. Happy Holi. Happy Holi. 이렇게 홀리 전야를 보내고 나니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안내반. Happy Holi. 안내반. Bye. Namaste. Namaste. Bye. Bye. Bye.
드디어 힌두교 축제 가운데 가장 활기차고 화려하다는 홀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저는 새하얀 옷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리가 썰렁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상점들이 거의 다 철시를 했어요. 마치 그 태풍 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도시 전체가 상당히 적막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돼요. 도대체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저기 둘러보던 그때입니다. 이야! 이게 왜? 야! 정말 제대로 된 신고식입니다. 야, 그냥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어휴, 야, 그냥 물 벼락을 그냥, 아이고야, 시원하긴 하네요. 야,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홀리. 정말 시작된 것 같아요. 야, 시원하긴 한데. 아! 해피 홀리. 물감을 몽땅 뒤집었어도 옷이 엉망이 돼도 누구 하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표적이 된 저. 아직 적응이 덜 됐지만 기꺼이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담내 삼아 저도 한번 발라줬는데요. 이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이 색깔을 바르고 이렇게 막 포옹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아무도 인도 오르고 만 걸어보고 이 바람에 이 걸까라이 굴러가야로 그냥 아무리 굳이 바르듯함. 누구라도 만나면 서로의 얼굴에 색가루를 발라주고 포옹도 나누고 또 마음껏 축복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 여기엔 봄이 겨울을 물리치면서 선이 악을 누른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힌두신이 물감을 던지면서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의미보다 홀리는 하나의 축제와 놀이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카로 이 컬러만 들이 엄청 차. 디카 원해고 마스터 여자 보자 파트만 하밀리 걸네 컬러로 라토 아 저는 이것도 구시고 말로니 아무리 서브이 다리 다리가 맥기요. 대신 이 다리 다리고랑만 하밀한 거죠. 물감을 타인에게 칠해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제 얼굴에 스스로 물감을 바르는 청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따뜻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붉은 물감을 사용하는 데 반해 청년은 신세대답게 색깔도 물감 재료도 최첨단입니다. 옥상 위에서도 한바탕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 축제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다는 소녀들. 이날만큼은 신분이나 남녀를 떠나 힌두교의 종교적 금기들이 모두 허용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얼굴에 검은색을 뒤집었어도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아, 됐어, 게임 운데나. 러시아에 남양반 보름보라 됐어요. 됐어, 게임 바로 걸리나. 아이고, 아이고, 올리야. 남녀노소 해피홀리를 외치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 저도 흠뻑 빠졌습니다. 온 동네가, 온 도시가 그냥
하나의 그냥 잔치, 하나의 해방구 같아요. 정말 자유롭고 누구나 포옹해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이야, 홀리의 멋이 여기에 있나 봐요. 이렇게 모두가 홀리를 즐기던 그때 동참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들입니다. 사실 홀리는 매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거리에 무대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축제의 열기에 흥분한 나머지 행여 있을지 모를 돌발 행동을 막고 대신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색가루를 흠뻑 뒤집어 쓴 채로 흥에 겨워하는 사람들. 새해를 맞는 이들의 얼굴에 어느새 색색의 희망이 물들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해가 가는 거를 이제 씻고 옛 묵은해는 이제 씻어버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서먹했던 관계에 있던 분들하고는 뭐 화해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각오도 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해피 해피! 삶의 기쁨도 죽음의 체념도 모두 신으로부터 나와 다시 신에 닿기를 바라는 사람들. 네팔인에게 있어 종교와 삶은 하나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하루하루가 희망이고 내일인 사람들. 그들에게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야. 종교와 삶이 곧 하나인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온 색색의 희망. 홀리 축제에서 네팔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저는 히말라야 설산이 품은 네팔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려 합니다. 네팔 남부에 펼쳐진 밀림과 초원. 그곳에서 만나는 순수 자연과 생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타루족의 삶. 그 숲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네팔의 숨은 이야기가 가득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히말라야 장벽 아래 독특한 문화와 삶의 풍경들을 펼쳐내는 신비의 나라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설산이 품은 네팔의 북서부 도시 포카라로 먼저 떠납니다. 길은 험한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에 산을 품은 이들이 꼭 한 번은 오르려 한다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8,091m,
히말라야 산군의 하나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자 인류가 오른 최초의 8,000m급 봉우리인 안나푸르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의 안나푸르나는 그 이름처럼 산자락마다 경이로운 풍경과 무한한 생명력을 발산하며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와, 높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아주 좋습니다. 예. 야, 구름에 쌓인 게 마치 그 신비한 그런 뭐 이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세상 같지가 않네요. 이야, 엄청나다. 포카라는 그런 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 중 하나. 어디에서나 만년설을 머리에 인 히말라야가 보입니다. 또한 히말라야는 도시 중심에 아름다운 호수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만년설이 녹아내려 고인 호수, 바로 페와호입니다. 또 현지인들이 네팔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서 형성된 이 페와호수는 네팔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지난 2006년에 왕정이 폐지될 때까지 그 왕의 휴양소가 있었을 정도로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또 쾌적한 곳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호수 유람에 나서볼 참입니다. 지금 이 페와호수 한가운데에 그 바라하이 사원이라고 이제 사원도 있고 섬도 있는데요. 거기에 가는 그 작은 나룻배를 한 대 빌렸어요. 한 시간 빌리는데 우리 돈 한 2, 3천 원 정도입니다. 호수만큼 유명한 바라이 섬을 찾아가는 길. 그런데 노젓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절경을 선사하는 히말라야 덕분에 네팔에 와 처음 휴식다운 휴식을 가져봅니다. 지금 페와호수 한복판에 있는 바라히 섬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기 호숫가에서 봤을 때는 가까워서 아 금방 가겠구나. 또 한 열 번만 적으면. 근데 지금 아 이거 하세월인데요. 그래도 오래 걸려도 또 이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으니까 뭐 힘든 거는 싹 잊혀집니다. 아 좋다. 선착장을 떠나온 지 10분. 호수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힌두교 사원, 바라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원 안에서 쉼없이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께 사원에 왔음을 알리는 소리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원 안에선 힌두교인들의 기도의식이 한창이었는데요. 멀리서도 그 간절함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이 사원은 이 호수에 산다는 그 마라이 여신을 위한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딜 가나 이렇게 힌두 사원이 있는 게 네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원엔 힌두교 신자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원 주위를 한 바퀴 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낭만적인 전설입니다. 히말라야를 품어 더없이 아름다웠던 포카라. 이제 전설까지 더해져 더욱 특별한 도시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포카라에서의 짧았지만 여유로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저는 히말라야로 대표되는 네팔에 또 다른 자연을 찾아 남부 끝으로 향합니다.
포카라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네팔 남부의 사우라하. 이곳에선 히말라야를 끼고 있는 북부와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너른 평지에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볍습니다. 저도 간만에 두터운 겉옷을 벗고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해봅니다. 네팔 중북부에서는 보기 드문 울창한 밀림과 아열대성의 기후, 그리고 대평원이 펼쳐지는 사우라하는 네팔의 다양한 소수민족 가운데 남부지역 토박이인 타루족의 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때마침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 우마차구나.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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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타루족이세요? 좀 같이 얻어 탈 수도 있을까요? 아. 아, 오늘. 컴. 안내받. 다그닥 다그닥 정겨운 우마차 소리. 마을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참이 걸렸을 텐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여세리 아미 300밀만 단차. 아 여세리 가라만 별이 려온차. 예. 아 이렇게요. 도로가 좁고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은 타루족 마을에선 우마차가 유일한 교통수단. 생계는 주로 수렵이나 채집 혹은 농경으로 이어가는데요. 첨단의 세상과는 다소 동떨어진 듯한 이 정겨운 풍경은 잊고 있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우마차를 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그냥 작은 황소가 끄는 그냥 작은 마차였는데 이렇게 두 마리가 거의 2톤 가까운 짐을 싣고 가는 이런 대형 우마차는 처음이에요. 아저씨 말씀이 네팔에서는 이 우마차를 주로 이제 화물을 운반하거나 하는데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하시네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많은 쓰임새를 제공하는 소의 존재를 새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네밭. 예.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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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저씨와 헤어져 마을로 향하는 길. 무언가를 머리에 이고 가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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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보이시? 이거 봐.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아저씨가 한번 집에 같이 가서 한번 구경해도 괜찮을까? 어? 누구? 혼자? 혼자. 괜찮아? 괜찮아요? 네, 들어줄게. 야, 많이도 갖고 왔다. 어휴, 무겁다, 야. 야. 좋기 한 6, 7kg는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잔뜩 모아서 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꽤 나가네요. 인근 마을에서 소똥을 얻어온다는 소녀들이 안내한 곳은 집 뒤편입니다. 아, 여기에 넣는 거야, 이거를? 자,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우물처럼 생긴 이곳에 물을 넣고 소똥까지 넣어 그 둘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이 모든 게 가스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니.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만 잘 믿겨지질 않습니다. 이 작은 대야로 한가득 이제 소똥을 모아오면 그걸로 하루 정도의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똥을 주워와서 물에 개서 이제 이 지하 저장시설에 넣으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를 이제 관으로 모아서 부엌에서 이제 레인지, 가스레인지를 이제 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무를 이제 베지 않아도 이런 늘 발생하는, 늘 얻을 수 있는 이 소똥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얘기만 듣고선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저에게 소녀들의 어머니가 사용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가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내친 김에 차까지 내어주시겠다는데요. 타루족의 지혜로 끓여낸 차맛.
정말 구수했습니다. 이게 정말 깨끗한 그 살아있는 소똥을 가지고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차를 끓여주셨는데요. 뭐 냄새 그 우려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냥 차, 구수한 차네요. 소똥을 이용한 타루족의 지혜는 또 있습니다. 찐득찐득, 바로 이 소똥인데요. 진흙과 같이 개서 벽에 바른답니다. 야, 아 이건 뭐 흙보단 똥이 많네, 소똥이. 야, 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아, 섞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섞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아우 그래. 아, 원래 소똥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이걸 만지니까 이거는 똥 냄새가 날 수밖에 없네요. 야, 이거 뭐. 근데 마르면 이게 냄새가 안 나요? 아, 한번 많이 버시고 호 이거 아버 이스토 마토레 커마 포티칸테 오바노 훈테이노 한번 싹다이 훈테이노 바수카 이스토 케시타 예이타 오니 수 케시타 가나우데이나 아버 카소 말렐 가나우차. 희한하게 정말 벽에선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아 여기요? 아 이 갈라진 데를 바르시는 거구나. 인공적인 화학 재료 없이 오로지 소똥과 진흙 그리고 갈대만으로 짓기 때문에 거의 매달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데요. 생각보다 점성이 높았습니다. 이 한 움큼을 집어서 손을 그냥 딱 편 상태로 거꾸로 뒤집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 뭐 찰떡 같다는 표현이 이때 어울릴 텐데 찰떡보다 더 찰지고 더 뭐랄까 접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야 놀랍네요 정말. 손을 딱 폈는데. 타루족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가옥. 이 흙집에는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벽에 찍힌 손자국. 치장의 용도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답니다. 사실 제가 이 마을에 꼭 한번 오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코끼리입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띠고 남 버핀 컬리허. 아, 버핀 컬리요. 네팔에도 코끼리가 산다는 사실은 제가 네팔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준 계기가 됐습니다. 네팔 하면은 뭐 히말라야나 설산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운 지방에 사는 코끼리가 있다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 물론 여기 지금 덥긴 한데 이런 평원이 있고 코끼리가 있다는 게 아, 그동안 네팔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야. 마을에서 코끼리 조련사로 일하는 타루족 라제스 씨는 하루에 한 번 그의 코끼리 버픈컬리와 함께 목욕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그런데 요 녀석, 목욕도 참 요란하게 합니다. 코끼리가 목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욕하는 기분이에요. 으흐. 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물을 끼얹고. 야.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라는 노랫말처럼 정말 물을 받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걸 코로 하는 버픈컬리. 그 모습이 하도 귀여워 마음껏 목욕할 수 있게 좀 도와줬습니다. 시원하겠다. 저희 둘을 지켜보던 라제스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운우 아버 집안 내설 파르 가봐 타벨럼 구마이딘수 아버 사파이 정글 구마이딘수 라므라시타 다운우 아버. 아 정말요? 안내밭. 와. 야. 엄청나다. 라제스 씨의 호의를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는데요. 알고 보니 네팔에선 코끼리와 대대로 함께 살아온 타루족만이 코끼리를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타루종 마을에서 채 5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아열대 우림. 시투한 국립공원은 그 규모가 자그마치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 아시아 최대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1984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코끼리 대군단입니다. 미리 챙겨온 바나나로 코끼리에게 잘 부탁한다는 뜻을 전하는 한 여행객. 미처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한 저는 잘 부탁한다는 인사로 그 뜻을 대신합니다. 코끼리 등에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드디어 착석. 처음 코끼리를 타보니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마치 짐짝이 된 것처럼 불편했지만 아예 몸을 맡겨버리자 도리어 신이 납니다. 마치 이 코끼리들이 뭐 대형 차량 같고 이제 시작점에 이렇게 강이 흘러요. 라피 강이. 여기서 먼저 물을 먹고 출발하는데 마치 주유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밀림의 안내자 코끼리와 함께 네팔의 아열대 우림을 누비며 야생동물들을 만나는 사파리 탐험. 그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은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닌 진정한 정글 속을 탐험한다는 것. 울창한 밀림 사이로 들려오는 건 오로지 새소리뿐. 비로소 정글에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 깊은 정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독특한 그 특이한 새 소리들이 들려요. 아 정말 정글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오 그때입니다. 아 정말 저기 사슴 있네요. 야 나무숲 사이로 보이는 사슴들. 몸에 있는 하얀 점 때문에 별사슴, 점사슴이라고도 불리는 치탈사슴인데요. 사파리에서 처음 만난 야생동물입니다.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는 길. 무슨 이유 탓인지 앞서가던 일행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What is that? 라이노. 아, 라이노. 코뿔소. 코뿔소. 어? 정말? 야.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 아, 저기 저기. 코뿔소다. 자고 있어요. 뿔이 하나라 외뿔 코뿔소라 불리는 인도 코뿔소입니다. 어, 일어났어. 눈자라 있어, 눈자라. 어. 한 마리가 아닌데. 바로 코앞에서 야생 코뿔소를 보니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코뿔소들이 그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근데 독특한 건 그 육중한 몸짓과 달리 이 앞모습, 얼굴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냥 코끼리들이 와도 뭐 꿈쩍도 하지 않고 자거나 그냥 어슬렁어슬렁대고. 야생 코뿔소는 원래 사납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새끼와 있을 땐 더욱 난폭해지는데요. 다행히 호랑이도 덤비지 않는다는 코끼리 등 위라 안전합니다. 야, 네팔에 코뿔소가 있다니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 물어. 다시 강을 만났습니다.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던 그때. Laying right on the bed. 아,
야. Don't put your feet in the water. 주둥이가 길고 가는 것이 특징인 희귀종 악어 가리알입니다. 힌두교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보호하는 성스러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How do I feel here in the forest? I really feel so good. I really wanted to see the rhinos. I saw like three of them, so I'm very happy and I'm having really fun up here. Very peaceful and natural. 두 시간 정도 코끼리를 타고 이 치토한 국립공원의 정글을 돌아봤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코뿔 쏘며 사슴 가족이며 악어까지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치토한 국립공원의 정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텐데 그동안 뭐랄까요 네팔에 대해서는 설산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선입견 뭐 혹은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야. 갑자기 코를 뒤로 젖히는 코끼리 버픈 컬리. 코 모양을 이렇게 뒤로 접어가지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코끼리가. 야, 나마스테. 나마스테. 태어나 처음 야생에서 살아가는 코뿔소도 보았고 원시 자연의 신비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치토안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두 번째 탐험을 앞둔 일행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Yes, this trip, yes. 끝이야. 치토한 국립공원의 최상위 포식자 벵골 호랑이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3천에서 4천 마리로 추정되는 벵골 호랑이. 그런데 서식지는 안타깝게도 야생이 아닌 동물원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치토한 밀림엔 120여 마리나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요. 워낙 조심성이 많아 관리자들도 쉽게 보지 못한답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tiger? Yes. Really? 5 days ago I attended camp. 5 days ago. 내심 가졌던 기대가 한풀 꺾이고 맙니다. 글쎄요, 호랑이 개체 수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 120여 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볼 확률이 높지는 않대요. 하지만 한 8시간 정도 밀림을 돌아볼 예정이어서 또 운이 좋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호랑이는 아마 절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참는 거는 아마 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공작새 한 쌍인데요. 수컷 공작새가 저 앞에서 아마 암놈을 유혹하는 것 같아요. 교미할 때만 저렇게 날개를 크게 편다는데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장면입니다. 암컷들을 향해 구애의 춤을 추는 수컷. 하지만 암컷들이 그냥 지나치자 곧 날개를 접습니다. 오늘은 좀 실패를 한 모양이에요. 조용히 다시 꼬리를 내리네요. 자, 불이 엄청 큰 거. 치토한 밀림에 창궁을 가르며 휙 하고 날아가는 이 새는 부리 위에 투구 같은 큰 뿔을 얹고 있어 큰 코뿔새라 불립니다. 몸 길이의 3분의 1을 꼬리가 차지해 나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기로도 유명합니다. 시선을 두는 곳마다 가득한 야생의 동물들. 하지만 이번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일단 사슴이 그냥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이 보인다면 호랑이는 그 근처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있다면 일단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쾅쾅쾅
이제 울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다른 뭐 사슴이나 초식 동물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일단 사슴이 이렇게 뭐랄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는 얘기는 호랑이가 없다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꿩 대신 달기라고 호랑이 대신 나타난 야생 닭구경에 빠져 있던 그때. 표범. 벵골 호랑이와 함께 치토안의 대표적인 맹수인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달리다가 산딱에 시선을 판 사이에 근처에 아마 숨어 있던 것 같은데 표범이 갑자기 우두둑 그냥 안쪽으로 뛰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보질 못했네요. 그냥 순살같이 하도 빨리 달아나는 바람에. 벵골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 정글 속을 달린 지 6시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호랑이 때문에 애가 타는데요. 무얼 발견한 건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바닥을 가리키는 국립공원 안내원. 드디어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막고 빨라오. 와. 하나, 둘, 셋, 넷. 와, 이게 호랑이 발자국이 지금 이쪽 밀림 그 도로를 따라서 흙길을 따라서 나 있는데요. This is tiger height. 이거 참 이티 라모 참래 서리 나페 퍼치야 이나. 이래 이스터리 더블 거래 오니 장사만 푸선 뜻에 막고 우차이 운차지. 발 크기와 보폭으로 보아 등의 높이가 사람 허리께에 닿을 것으로 추정되는 녀석의 발자국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가리 오버에 히리런스. 대래 불안 오버인데 가리고 돌을 때 점에 뿌린스. 그래서 봐야 바그 저기 이 에리아마 거기 차 올라 사이드 너지. 아주 아주 너지게 아스파스에 이 바그 저기 에리아 차. 발자국이 발견된 장소에서 20m. 나무 기둥에 무언가가 할퀴고 지나간 흔적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거 참 바글레 스크래치 거래고 바글레 참 아프누 에리아마 참 스크래치 거래로 아프누 에리아. 마침내 벵골 호랑이의 주요 출몰 지역을 발견한 건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벵골 호랑이는 과연 그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줄까요? 지금 이 근처에서 호랑이와 곰발자국을 발견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또 오후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카메라를 좀 설치를 했어요. 지금 제 눈에는 뭐 호랑이나 곰이 보이지 않지만 그 뭐 호랑이들이 아마 이 숲을 속에서 저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독 생활을 하는 호랑이가 하루에 활동하는 영역 범위는 보통 80에서 100km. 국립공원을 모두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저희는 또 저희대로 마저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 탐사 7시간째. 저 멀리 나무 위에 기대했던 벵골 호랑이는 아니지만 힌두교에서 신성시 여긴다는 원숭이, 랑구르를 만났습니다. 이쯤에서 접을까 고심하던 그때 숲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야생의 벵골 호랑이입니다. 탕고 같아 언차 발레리 얼리 오라 보이스코 얼리 볼리오 발레 얼리 차이 55 스퀘어 킬로미터 삼만 오가테 건차 오라 발레. 평상시엔 여유가 있고 성급하지 않아 대인의 풍모마저 풍긴다는 호랑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호처럼 날아 순식간에 사냥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제 치토한 밀림 탐험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손길 없이 오로지 자연의 이치만으로 돌아가는 야생의 시간들. 조금 더 머물고 싶지만 그만 끝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요. 치토한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머무를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맹수가 많기도 하거니와 또 밀렵꾼 감시를 위해서 일반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동물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뭐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산 아래 숨겨진 네팔 밀림의 순수 자연과 생명들. 이 모든 경이를 품에 가득 안고서 저는 네팔의 숨은 위대한 유산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곳 박다푸르는 네팔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아시아 최대의 아열대 원시림 치투완. 그곳은 정글의 주인 타루족의 순수한 삶, 그리고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태고의 자연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해가는 세상과 담을 쌓은 듯 전통 속에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 그 뿌리를 찾아 오래된 도시를 걷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전통 위에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어제들을 통해 완성된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히말라야 장벽 아래 독특한 문화와 삶의 풍경들을 펼쳐내는 신비의 나라,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수도 카투만두입니다. 다시 찾은 수도 카투만두. 옛 카투만두 왕궁의 중심 광장으로 카투만두 국왕의 대관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를 열던 곳이라는 더르바르 광장이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 시내 중심지에 있는 더르바르 광장, 그러니까 왕궁 광장인데요. 네팔은 지난 2006년에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카트만두 그리고 네팔의 역사의 중심지이자 네팔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랄까요,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 왕국의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광장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카투만두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장소에 가닿게 되는데요. 바로 카투만두의 골목 시장입니다. 여행지에서 시장 구경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그 지역의 다양한 풍물로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What is this? 야크 털을 이렇게 또 파네요. 오. What is this? 백솔. 아, salt. 아, can I try?
어우, 자,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우리는 그 소금 하면 주로 이제 바다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륙국 네팔에서는 암염, 그러니까 땅에서 캐는 소금인 거죠.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한창 빠져있던 그때 현지인들이 무언가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팔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라는데요. This is 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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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새가 꼭 우리네 만두 같은 모모. 출출하던 참에 마침 잘 됐습니다. 야, 뭐 찐만두 비슷하게 생겼네. Can I get one? One plate. 한 접시에 모모 10개를 담아주시는데 가격은 50루피. 우리 돈으로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시장길을 달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른데 우리네 그 고기만두 있잖아요. 그 고기만두 맛이 비슷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매운 양념하고 또 이제 겨자 소스를 얹으니까 상당히 매콤한 맛도 나고. 담백하네요, 맛이. 카투만두 시내를 잠시 구경한 저는 카투만두에서 북동쪽으로 다시 20여 킬로미터. 오늘을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 그 시원을 찾아 네팔의 오래된 도시 박타푸르로 향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 도시라기보다 차라리 커다란 마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골목을 빠져나가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읍이라 생각했던 도시에 커다란 광장이 있고 광장 한가운데엔 높다란 사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30m.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사원이라는 야타폴라입니다. 1702년에 지어진 이 사원은 카투만두, 그리고 파탄과 함께 고대 3대 왕국 가운데 하나였다는 박타프로의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1934년 대지진에도 살아남아 당시의 훌륭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 이 높이가 얼마야 이게? 와. 사원 앞에 서니 그 높이와 정교한 건축 솜씨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야, 이건 코끼리상이고 수호신들이구나. 맨 꼭대기에 오르자 마치 중세 건축물들의 전시장처럼 광장 가득 펼쳐지는 오래된 왕궁과 사원들. 알고 보니 박타푸르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 와. 이곳 박타푸르는 네팔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뭐 11세기, 13세기, 16세기, 18세기 수백 년에 걸쳐서 들어선 건물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더 참 놀라운 거는 그 건물들이 뭐 카페나 상점 혹은 식당 그리고 일반 가정집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봄에 바라봄의 대상 혹은 뭐 보존의 대상인 우리네 그 문화재에 대한 혹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달리 여기는 그냥 그 자체가 생활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유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져 마을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야, 골목골목마다 그냥 도기들이 잔뜩 쌓여있네. 몇 걸음 채 안 뗀 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만났습니다. 와, 여기는 도기를 굽는 곳인가 본데요? 아... 마을 공터 한가득 차지하고 있는 도기들. 이곳은 고대 건축물과 더불어 박타프로의 또 다른 명물인 도기 마을입니다. 도기를 빚고 말리고 또 반죽하는 방식까지 모두 조상이 물려준 옛 방식 그대로라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도기를 마을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것. 마을 주민 모두가 도기 장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도기를 구울 거라는 주민들이 공터 한가운데에 짚을 깔기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지금 여기 짚은 왜 깔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바라라클라이. 이거 보라라이 오차고. 이거 마치 바라라. 노천에 그대로 짚을 쌓아 도기를 굽는 독특한 방식. 그래서인지 기술도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씩 그 구배가 달라가지고 이 쌓는 것도 상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구울 때 서로 달라붙지 않게 도기 사이에 일일이 짚을 끼운 뒤 도기 위도 짚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재차 쌓는 작업만 무려 서너 차례 이어집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굽기만 하면 되지만 오늘은 또 한 가지 작업이 추가됐습니다. 급하게 천막을 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거의 다 지금 집과 이 독이 이제 맞는 거를 다 쌓았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서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이 젖으면 집이 젖으면 이 불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을 지금 좀 급히 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야, 잘못하면 이거 하루 종일 싼 거를 다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 뻔했어요. 아니 뭐래 보지 이거 비대 보지 서브이 너무 저기 비슷해지 불전이 그래서 예예때 맞아요. 만일의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하는 노천 가마. 주민들이 이번엔 가마 위를 재로 덮습니다. 너 다 그분이 아고 운으로 벌려야 하잖아요. 야 소르가 되겠냐? 이제 섭외 벌려야 벌써 소르가 되겠냐? 장장 10시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대형 가마. 도대체 이 큰 가마의 불은 어떻게 뗄까 궁금했는데요. 글쎄 손바닥만 한 이 작은 구멍에 불을 붙이는 게 전부입니다. 타다가 행여 꺼져버리는 건 아닌지 괜한 걱정까지 듭니다. 일단 한번 불을 붙이신 다음에는 구멍을 막아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활활 타기 때문에 천천히 타게 하기 위해서 한번 불을 붙이고 닫아준답니다. 그 다음에 내일쯤 미세한 구멍을 이제 밑에 뚫고 또 공기가 이제 그 연기가 나가게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천천히 불이 타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지혜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야, 이게 노출된 가마네요. 한마디로 그냥 야외에 있는 가마입니다. 이렇게 불을 뗀 지 나흘 뒤 동이 트자마자 찾아간 노천 가마에선 이미 도기를 꺼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야, 아직도 열기가 있네. 나마스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이걸로 하는 거. 오, 야, 이 무게도.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뜨겁기도 하고 먼지도 많고. 야, 이거. 그런데 작업 중 도기에서 검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보라르다 했나? 보라르 양 잠깐 그랬어요. 그게 뭐야, 이거 아홉 번째인데. 아홉 번째. 이게 또 까로운데요. 오늘 이 뒤에 까로 봐요, 그러니까. 보라르 봐도 했나? 보라르 뒤면 잠깐 그랬었는데, 그냥 뭐 아홉 번 타운 오 봐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끝에 탄생했을 박타프로의 도기 기술. 그 속엔 그들 선조들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 단네밭. 예, 단네밭. 와. 예, 네팔에서 찌아라고 불리는 이제 차인데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홍차에 우유를 섞은 뭐 그런 차입니다. 뭐 밀크티라고 보통 부르죠. 이게 일하고 마시는 차라 그런지 더 의미도 있고 맛도 좋고 참 맛있습니다. 미터쳐. 과거를 그대로 간직한 채 고요히 흘러가는 이곳의 시간. 그 정적을 깨우는 정겨운 소리를 만났습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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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at is this? 아, 주주다오 바노니 두루. 주주다오? 주주다오. 아, what is the 주주다오? 아, 박도불 그 famous 지저 주주다오. 아, 라이트. 아, 이게 우유네요. 어, 아니 박카리 강바르 내라고 두루요. 다이 바나오네. 너희 다세나 주주도. 너 아줌노도 주주다이 다세나. 너 너 이무스나도 뭐 대해 안내 봐. 이거를 같이 제가 예 도와드릴까요? 아, 이 무게가 엄청나구나. 고대 박타프로 왕국에서만 만들어 먹었다는 요구르트 즈즈더위. 매진아 씨는 네팔에 몇 남지 않은 즈즈더위 장인입니다. 골목 몇 개를 돌아 도착한 이곳이 바로 그의 가게입니다. 오케이. 자. 소리를 듣고 매진아 씨의 아내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아. 아, 우유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받으시네요. 아, 우유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요구르트 만드는 작업은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됩니다. 갓 짜온 물소저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끓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젓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저어본 뒤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거 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밑에 이제 약간 뭐랄까 타면서 눌러붙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아마 그런 걸 이제 막으려고 심하게 이렇게 눌어붙지 않게 이렇게 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 거품이 뭉게뭉게 이제 올라오네요. 쉬지 않고 저으며 우유를 끓이는 과정만 꼬박 2시간. 아, 이제 불을 줄이시고. 이렇게 약간 걸쭉한 상태가 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저 말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의 매진아 씨네 우유를 사러 오는 손님들인데요.
맞아. 우유가 언제 나오는지 그 시간까지 아는 진정한 단골들입니다. 댐이 댐 댐인데 댐이 남으로 혼자 댐 밑에 혼자. 뭐래? 여기는 나마스테. 나마스테. 열혈 팬 여기에 또 있습니다. 바로 돌쟁이 꼬마 손님입니다. 만 파라운서 패킷고 만 파라운서는 게 야구 보이 간지니. 그 시각 매진아 씨가 갓 끓인 우유를 토기에 붓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따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높게 따르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락송 यसमा भरि अब राखेपछि दहीको बिउ राख्छौं त्यसपछि छोपेर यसलाई न्यानो बनाएर राख्ने हो तपाईको 3 घण्टा या 4 घण्टामा रेडी हुन्छ यो तयारी हुन्छ तपाईको우유를 끓이는 것만큼 중요한 발효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때 집어넣는 유산균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후손 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나마 공개 가능한 비법은 발효 온도. 발효실 바닥에 쌀겨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몇 겹의 담요를 덮어주면 최적의 발효 온도인 영상 60도씨가 유지된답니다. 그 사이 계속 입맛만 다시던 저에게 우유를 먼저 맛보여 주셨습니다. 이야, 미토차. 미토차, 끌렸죠. 미토차. 분명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맛과 향이 무척 답니다. 야, 이 단 향만 있는 게 아니라 맛도 뭘 따로 넣은 게 없는데 달콤하네요. 야, 야, 아, 미터죠. 그럼 이 일을 언제부터 해오신 거예요? 아미 पहिलादेखि गरिरहेको हो मेरो बाजेले गरेको थियो मेरो बोले गरेको थियो अहिले म गरिरहेछु 15 वर्ष भयो मैले यो काम गरेको अब मेरो छोराहरूले पनि यही गर्छ होला सायद हैन दही खाने हो ये दही खाने ये 그새 요구르트 발효가 다 된 모양입니다. 다 됐구나. 네. 입구에서부터 벌써 시큰하면서도 달달한 향이 코끝을 스치며 제 입맛을 자극합니다. 꽁꽁 덮어두었던 담요와 뚜껑을 걷어내자 박타프로 왕가의 요구르트, 즈즈더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냥 찰싹 달라붙었네요. 이야, 겉모습 이렇게 몽글몽글 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게 뭐 치즈 같기도 하고요. 야. 왕들이 즐겨 먹었다는 그 맛 과연 어떨까요? 마스터. 야, 미토초. 미토, 예스. 야, 테스트. 미토초. 야, 마치 그 부드러운 치즈를 씹는 그런 식감이 있고요. 은은하게 사과 향과 맛이 올라오네요. 그 예전에 정말 왕들이 즐겼다는데 비록 제가 왕은 아니지만 정말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고 야 예전에 먹던 요구르트와는 정말 다른 맛이에요. 단대반 예 단대반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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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고대 왕국의 화려함 뒤에 묵묵히 전통을 지키는 장인들의 땅으로 기억될 오래된 도시 박타푸르를 뒤로하고
이제 저는 네팔 북서부의 산악도시 바구룽으로 떠납니다. 네팔 여행의 마지막 날. 바구룽을 찾은 저는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을의 결혼식이 열린 건데요. 원래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이 초대를 받는답니다. 결혼식을 맞아 화려하게 치장한 신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반가운 저와 달리 힌두교의 전통에 따라 신부의 발을 씻겨주며 축복을 빌어주는 신부 측 가족도, 또 신부의 모습도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예 눈물까지 보이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풍경과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스페셜 거리 아마 아픈 데디 머미라이 아픈 아픈도 잔 디디 버리라 초래 잔고 이런 피라 언젠 뒤에 맞더라고 나도 빨리 구시도 비더라 빨리 아마 이제 삼아 구시디오 아저 아버 아저 대요 아저 아저 그 뒤에 맞더라 저 우상고 아픈 데디 머미 상고 따라 잔에서 어떻게 그 걸마 잔에서 이런 뒤에 맞더라 이런 바보 번에 그 맞더라 또 두키 버리라 왜 그 이나 우리 이런 바보 번에 이런 구시고 아수 번전이 어때네요. 그런데 결혼 절차와 의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 댁에서는 밤 11시쯤에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대접을 먼저 하신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좀 순서가 좀 많이 다르죠. 하객들을 위해 신부 측 가족이 준비한 음식은 모두 네와르족 전통에 따른 것들입니다. 우리네 잔치상에도 오르는 음식이 따로 있듯 힌두교를 믿는 이들의 잔치상에도 빠져선 안 되는 잔치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뿔라우라고 부르는 그 볶음밥의 한 종류하고 그리고 염소 고기를 꼭 이렇게 결혼식에 드신대요. 그래서 야 일단은 양부터 뭐 종류부터 푸짐하고 다양하고요. 맛도 깔끔하면서 뭐랄까 카레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입에도 착착 잘 붙습니다. 신부가 치장을 받고 있는 사이 신부의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는데요. 잠시 후면 곧 도착할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신랑의 가족들입니다. 힌두 전통에서 환영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가루 띠까와 약간의 돈을 준비한 신부의 가족들. 신랑 측에서 가져온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네 한 풍습과 닮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함을 받을 때까지 함진아비와 승강이를 벌이는 우리와 다르게 일일이 신랑 가족의 얼굴에 띠까를 발라주고 교통비의 의미로 돈봉투까지 건네는 겁니다. 신랑집에서 준비한 선물이 어느새 한가득. 형식적인 거칠애가 없는 실용적인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처럼 여기는 보니까 네팔적인 거하고 서양적인 게 같이 있어요. 선물들 중에 야, 뭐 채소도 있고 가전제품에 화장품, 뭐 목욕용품 다양하네요. 신랑 측에서 보내온 선물을 신부에게 하나하나 보여준 뒤 신부의 가족들이 선물을 한 곳에 모으는데요. 남자들이 요리와 결혼식 준비를 하는 반면 여자들은 신부 곁에서 신부 화장 등 소소한 준비들을 합니다.
सगुन अरुमा तपाई सन्तुष्टि हुनुहुन्छ एकदम सन्तुष्टि हो छोटो छ सगुन भनेर आउँछ हैन यसमा अब हामीले यहाँ एउटा एउटा रोटी फेरि राखेर उनीलाई फिर्ता दिने हो हाम्रो चलन अनुसार दाजुभाइ그날 저녁 곧 있으면 시작될 본격적인 식을 앞두고 신랑 측과 신부 측 가족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한바탕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흥겨운 자리, 저도 빠질 수 없겠죠. 야, 리듬이랑 박자가 너무 저희랑 달라가지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달이 차오른 밤 깊은 시간. 어두운 골목을 밝히며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바구룽에서 8시간 떨어진 카투만두에 사는 신랑의 부모님과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신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밤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 이제 식을 시작한다네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 양가에선 그들이 사용하는 네팔역에서 길이인 오늘을 택했는데요.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뭐 길이를 받듯이 여기에는 길이 플러스 거기에 길씨가 길푼이 있대요. 그래서 밤 11시 8분이 될 때까지 대략 한 6분, 7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풀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고 신랑은 그 신부에게 띠까,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는 그 축복의 상징을 이제 붙여준다고 하네요. 힌두교 전통에 따라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만났다는 두 사람. 서로의 목에 화관을 걸어주고 가족이 된다는 의미의 띠까를 이마에 발라주는 것으로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제 나고 자란 집을 떠나 신혼집으로 떠나야 할 시간. 신부를 보내는 게 아쉬운 가족들과 그런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슬픈 신부 때문에 골목 안이 울음바다가 돼버립니다. 신랑의 차에 타자 이별이 더욱 실감되는지 신부가 슬프다 못해 서러울 정도로 웁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이제 출가 외인이 된 몸으로 새로운 가족과 함께 곧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방금 신부가 이제 신랑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이 신부나 신부의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서럽게 우셔가지고 좀 저도 기분이 좀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나 그랬더니 여기 친지분들께서 네팔에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출가 외인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부가 한번 결혼해서 나가면 딸이 다시 이제 이 친정에 오는 일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슬퍼서 어쩔 수 없이 울음을 참아도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쁨과 슬픔, 그 수많은 어제들이 모여 완성된 뿌리 깊은 전통,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저를 만날 때면 먼저 건네주었던 인사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제게 깊은 감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나마스테. 당신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통합니다.